그래서 외세, 그러니까 중국이 저, 그 두만강 압록강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약이라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본이 생겨서 첫째는 북한이 이제까지 현 사회주의 체제에서 너무 중국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자가 이렇게 커. 박자 느리고. 어휴, 박자가 느린 건 어떻게 못하겠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북한 붕괴로 이어서 계속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북한 붕괴론에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북한의 상황이 과연 저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 영상이 뭐가 올라가냐면 아바의 사우디의 그 경험 얘기가 들으면서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서 과연 우리 한국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라는 과제를 난 던지고 싶어. 당신 그 사우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북한 어찌 보면 옛날에 한국이 못 살던 시기를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거잖아. 북한이 해외에 지금 노동자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 나는 차라리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의 그 인력들이 그 당신의 사우디나 이런 독일에 파병 가서 일했던 것처럼 한국으로 차라리 일 온다면 그러면 남북한이 붕괴 당시에 그냥 바로 어떤 교류가 있기보다는 일단 일자리로.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이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차라리 직접 돈도 주고 북한이 지금 빚진 이런 문제, 경제가 일으켜지니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남북 교류가 아닐까. 근데 이거는 개성공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왜냐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추천을 하고 싶질 않아.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당신 내가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 다니면서 일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인력비, 인건비를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북한 당국이 지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나 해외 노동자들인데 하는 그 수법으로는 절대로 되게 안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도 조금 빨리 일어설게. 저 개성공단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한국에 와서 캠프식으로 한국 문화에, 한국 법률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느라면 결국 한국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잖아. 한국 문화를 알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결국 북한에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춰서 일하는 걸 딱 비자식으로 난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북한에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은 이걸 뭐 원할지 안 원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 정권으로서는 뭔가는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성으로 미래형으로 이런 걸 한번 좀 준비하면 어떨까. 난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 일단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 북한 체제 북한 체제는 감시와 통제 체제고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화를 굉장히 세뇌기 여기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묶어놨잖아. 그런 정치 체제에서 현재 그 정권이 그런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 정부, 북한은 북한 정부가 통일 전 단계에서 이원적인 그 정치체제로다가 유지되는 그때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약간 거종 체제 이탈이라든지 정권이 붕괴 그런 위험이 일단 없어야 된다는 그 전제조건이 돼야 북한에서도 응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새로운 권력 체계가 통일로 가는 단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은 그냥 동과 서가 어느 순간에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로 왕래하고 통화도 다 똑같이 일치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격이 큰데 우리 상상도 못한 만큼 크지만 거긴 그래도 사전에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서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서신 왕래도 되고 만나면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편지도 되고 그랬지만 우린 전혀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일국 양제 체제를 해서 운영하는데
일단은 북한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돈을 사회 간접자본을 투자해서 뭐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 건설해서 그걸 해서 그 사람들 좀 먹여 살리는 게 힘들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그래서 물질적 도움도 주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남한에 파송을 시켜서 그 일정한 그 숙박을 좀 조성해주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또 그렇게 또 하지만 또 북한의 그 경제적 지원을 해서 그 도로 건설이라든지 기관 시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착공을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양동 이제 작전이지. 우선은 급한 불은 우선 인력 송출을 해서 남한의 인력 수요도 충족하면서 북한의 그 경제적 주민들의 일거양득을 잡는 거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해주고 또 북한의 지역을 또 개발을 하면서 또 같이 동행을 시키는 거지. 근데 내가 기존에 봤던 이런 통일정책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북한의 경제개발 개성공단 같은 이런 것만 북한에 다 있는 걸로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런 한국에 그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력 송출이 먼저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지역별의 개발이 이제 되는 걸로 그 다음 단계인데 이 가운데 단계랑 훅 날아간 거야. 그리고 무작정 뭐 통일이 되면 뭐 북한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환영할 것이다 이걸 아니라 차라리 니네 원하는 거 없겠으면 여기 와서 한번 막 봐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한국 회사도 북한에 뭐 자산 뺏길 일도 없고 제2의 개성공단 그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을 거고 금강산 개발 그런 문제도 만들지 않을 거고 일단은 먼저 그런 걸로 먼저 자연스럽게 서로의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 사람들이 적대국을 떠나서 북한 정권이 진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문제로부터 이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통일의 첫 시작은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저기 얘기 들으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필두로 해서 남북 경협을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인데 그건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는 있어 서로 이제 남북 교류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말은 좋은데 그거는 현재 북한 정권 체제 독재 정권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만드는 하나의 그 경제적 협력 방법이란 말이야. 결국은 북한을 그 현 정권 체제를 강력하게 하는 하나의 돈벌이를 뭐 부여해 주는 것뿐이 안 돼요. 수단은 그거는 뭐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 그 제3의 개성공단을 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그냥 계속 유지시키면서 남북을 진짜 경제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게 하는 그런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 남북 간이 통일되는 문제에서 도움보다는 북한 정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런 수단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면 그 북한 정권이 여기서 북한 정권이 협조해야 될 문제점을 먼저 정리한다면 첫째로 해외 노동자 내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니 차라리 한국에 보내는 게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한테 한국을 알게 하는 그 체험의 단계에서 한국의 법을 따른다는 조건에서 한국의 인력을 파견하는 거 첫째 이 문제를 하게 되면 북한 정부도 살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이게 탈북민들 문제야.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들하고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 편지가 오고 갈 수 있는 이 문제 실향민들 이 두 가지 문제를 북한 정부가 협조를 하고 두 가지 이 문제를 북한 정부가 솔직히 좀 내려놓고 협조만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경제 문제라던가 소통의 문제라던가 교류의 문제라던가 서독 TV를 보게 한 동독의 문제 봤을 때에도 한국의 TV를 이제 북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오고 가려면 결국은 이 김부자 3대 이 체제 안에서는 절대로 안 돼. 걔네만의 독재니까. 그런데 저 김정은이가 만약 내려가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면 결국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인 거지. 그 기득권 세력은 이 삼보자의 이런 독재 통치보다도 집권제 형식으로 이제 만약 통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내놓으면 자기네 정권은 제네대로 유지를 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적인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서로가 이제 통합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차츰 올라가야지 결국 우리 민족이 가장 바라는 이런 평화로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김정은 정권 안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김부자 그 3대 독재의 우리 집안 안에 뭐 김부자 가문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일단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왕조가 없어지죠. 맞아. 김씨 왕조가 지금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럼 김씨 왕조가 유지되게끔 도와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개성공단이 도와주는 수단이거든. 결국은 우리가 그 왕조를 살리기 위한 그 수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은 그 왕조가 첫째는 무너져야 되는데, 그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바로 독일식으로 통일되는 것도 어렵고, 그 통일이 된다 해도 문제고, 그래서 그 인구 양제 체제로 해서 그 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남한도 좋고 북한도 좋고 해결 방법이 반드시 그 찾으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노력 연구하면은 또 다른 그 방법이 나오겠지. 제발 좀 학자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좀 현실에 맞는 공부를 많이 해서 현실에 맞고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붕괴론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던 다양한 문제들 발생된 이 문제가 안 일어나 해결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기도 해. 그래서 외세, 그러니까 중국이 저 그 두만강 압록강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약이라 해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생겨서, 첫째는 북한이 이제까지 현 사회주의 체제에서 너무 중국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결론이 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댓글로 저희하고 한번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